네, 개천절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5mm 내외인데요. 비양이 적은 데다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면서 바깥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한편 18호 태풍 차바가 북상하면서 내일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겠습니다.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모레쯤 서귀포 남동쪽 해상을 지나 일본 도쿄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가 이번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지역의 기온 23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내려가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는 다소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남부지역은 오후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지역의 기온 23도 내외,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산간에는 비와 안개로 인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도 오전까지는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를 포함한 일부 중부지역 공항에는 약한 비가 오는 모습입니다. 네, 모레까지는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최신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아셨습니다.